어디에 드러나는 거 알 수 있을까요? 볼까요? 있을 것 같아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생각에 빠져 있으면 왜 흡혈귀가 와서 피를 뽑아 먹으면 얼굴이 쭈그러지잖아요. 얼굴에 기가 빠져요. 그래서 생각이 흡혈귀예요. 그 몸 안에 있는 기운을 그 빼먹는 그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배운 것은 분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분해를 하는데 나는 둘로 분해될 수 있어요. 둘이 뭐죠? 몸과 마음. 몸과 정신. 몸과 정신이죠. 나마 루빠. 루빠 나마라고 그래요. 몸과 정신으로 나눠져요. 자, 몸은 네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뭐죠? 지수화풍. 정신도 네 개로 나눠져요. 뭐죠? 수상행식.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몸도 네 개로 잘라서 봤고 마음도 네 개로 잘라서 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근데 하루 가지고 익숙하지 않아요. 내일은 더 분명하고 투명하게 보도록 하고 내일 마지막 시간에는 오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오후부터는 정신 가운데에서 의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의도를 보기 전에 이 식, 수상, 색수상식 이 네 가지가 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방에 들어가서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되냐면은 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대상을 객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가서 놀려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몸을 자유스럽게 하면서 누워 있으면서 마음에 비춰지는 것들을 아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대상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지쳐 있다면 바로 그냥 자버리세요. 그러나 기력이 좀 남아서 뭘 할 여력이 있으면 그때 대상화 하도록 하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또 3시 30분에 여러분들이 알람을 맞춰 놓고 4시에 여기에 바로 와서 그래서 6시까지 하고 공양하러 바로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눈다. 위바짜라고 그래요. 빨려로. 위바짜바딘. 그래서 처음에 불교학파를 해체론자, 분해론자라고 했어요. 나를 몸과 마음으로 나누고 몸을 지수화풍으로 마음을 수상행식으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해체론자. 그래서 이 어디에도 나나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의도와 그리고 행위가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의도가 있고 행위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 날 3일째는 의도와 행위의 연기를 통해서 이 삼라만상은 다 이루어졌다. 의도가 있고 행위가 있고 의도가 있고 행위가 있고 그래서 이 세계는 의도와 행위의 끊임없는 연속체이다. 여러분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적이 있는가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실감이 나던가요?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공포 영화가 있거나 누군가가 막 헤어지거나 아니면 사랑하거나 이럴 때 감정이입이 되던가요? 왜 되죠? 그건 사실이 아닌데 왜 거기에 감정이입이 될까요? 그 영화관에 나타나는 그 활동하는 것들은 사실은 16개의 만화와 같은 필름이 순식간에 영화관을 지나갈 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보면 하나의 만화와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떤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 영화관에서 봤을 때는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고 자연이 움직이는 것 같고 짐승이 있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은 짐승이 움직이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 맞아요?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 맞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움직이고 생동하는 세계로 느껴지잖아요. 그 느껴지는 느낌은 오류, 잘못된 느낌이고 실제로는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 빠르게 지나갈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나와 그 다음에 이 세계는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 빠르게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두 개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움직이게 해요. 하나는 의도, 하나는 신체적인 행위. 의도, 행위, 의도, 행위가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건 3일째고 이틀째의 오후에는 의도와 행위를 봐야 되고 그 이전에 의도로 가기 전에 색, 수상, 심, 색, 수상, 식 이거를 내일 오전과 그 다음에 새벽과 오전에 이게 어느 정도 전부 다 이렇게 관이 바라보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가고 있으니까 한 순간을 펑크를 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시간 나고 틈 나는 대로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다 쳐다보는. 그래서 뭐 누군가 여기에서 나는 밤을 새워서 그 현상들을 심지어는 자는 상태까지도 알아차리겠다. 너무 용감한 거죠. 여기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다 한두 분 빼놓고는 다 있어. 그래서 밤새도록 관찰을 해도 단백질이 덜 모자라. 그래서 이렇게 조금 노력을 하면은 되고요. 자, 그러면은 간단한 요가를 해서 몸을 좀 풀어주도록 하자고요. 무릎을 꿇고 자, 그 발가락을 세워주세요. 발가락을 완전히 구부려서 세워주세요. 봤죠? 이렇게 발가락이 구부러져야 돼요. 오케이, 발가락을 구부려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두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번쩍 들어주시고 자, 숨을 들이쉬고 손 앞으로 하고 숨을 들이키고 내쉬면서 발목을 잡아주세요. 오른쪽 발목. 자, 그리고 왼손은 뒤로 만세. 몸 뒤로 젖혀주고 쭉 뒤로 젖혀주세요. 바로. 자, 다시 두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그 바쁜 나중에도 하품을 하시고 손 쭉 들어주시고 숨 들이시고 내쉬면서 왼손 뒤로 돌려서 발목을 잡아주세요. 자, 이때 잠깐만 여기 허리가 그대로 빳빳하게 서야 돼요. 요 허리가 빳빳하게 서요. 요 허리 밑에 있는 데를 그로인, 사시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앞으로 나오면서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발목 잡으시고 자,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손을 뒤로 쭉 뻗어서 뒤를 완전히 쳐다봐 주세요.
바로 자, 다시 숨을 한번 쭉 들이키면서 손을 앞으로 쭉 올려주시고, 자, 이제 두 손이 다 뒤로 가야 되니까 조심하세요. 자, 허리가 약하거나 아니면은 동작이 약한 사람. 왜 스님은 그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양쪽 발을, 발가락을 넓혀주세요. 좀 자신 없는 사람, 양쪽 발가락을 이렇게 좁히지 말고 넓혀주세요. 넓히면 뒤로, 너무 넓혔네, 거기는 양심적으로. 그리고 발가락 세워줘야 되고, 자,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두 손 뒤로 돌려서 양쪽 발목 잡고, 자, 허리 그대로 세워준 상태에서 뒤로 돌려서 쭉 보시고 바로. 자, 여기서 허리가 뒤로 같이 넘어가면 무너져요. 그리고 효과도 없어. 허리는 일자로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여기 그로인에서 몸 뒤, 이게 뒤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같이 이렇게 넘어가면은 효과도 없고 넘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워둔 상태, 이거를 유지하면서 그 몸의 윗부분만 뒤로 가는 거예요. 자,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두 손을 발목을 잡아주시고, 숨 들이고 내쉬면서 뒤로 쭉 고개를 돌려주세요. 바로. 자, 천천히 일어서 주세요. 천천히 일어서. 자, 발을 어깨에 세 배. 자, 이제 방석 필요 없어요. 어깨에 세 배로 벌려주고, 이 벌려준 상태에서 여기서도 11. 이게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엄지 끝이 안으로. 엄지 끝이 안으로. 자, 여기서 숨을 들이쉬면서 쭉 손을 펼쳐주세요. 자,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른손을, 너무 쉽죠? 자, 숨 들이쉬고 왼손을 워밍업이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자, 숨 들이쉬고 손을 오른손으로 왼쪽 발목을 잡아주는 거예요.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왼쪽 발목을 잡아주세요. 바로. 반대손은 뒤로 쭉 돌려야만 되죠. 자, 그래서 잘 안 되는 사람들, 왜 안 되냐면 발 넓이가 너무 작아. 자기의 실력에 비해서 발 넓이가 너무 작아. 그래서 그런 거야. 자,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왼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잡. 반대 손은 완전히 뒤로 젖혀주세요. 바로. 여기에서 치팅이 있을 수 있어. 어떤 무릎을 살짝 굽히는 거.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무릎은 완전 로킹. 무릎은 완전히 로킹이 돼야 돼요. 자,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발목. 바로. 숨 들이쉬고 왼손으로 오른쪽 발목. 자, 바로. 자, 두 손을 짝 소리나게 마주치고, 손이 뜨거워서 불이 날 때쯤 돼서 눈에다가
눈알 위에다 갖다 주세요. 눈알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시 한번 짝 소리가 나게 주시고 손이 뜨거워지면 다시 눈알 위에 갖다 주고 왼쪽으로 보시고 오른쪽 보시고 다시 한번 쫙 소리 나게 자 뜨거워지면 자기 몸에 안 좋은 곳에 갖다 대세요. 목덜미가 될 수도 있고 허리가 될 수도 있고 자 한 번 더 몸에 안 좋은 곳에 갖다 대세요. 자 이것으로 오늘 수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